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.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기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홀로 가는 길을 배워볼 건데요. 자, 이 악보를 어떤 걸 보고 연주를 하느냐. 자,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이라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악보집에 전주 오브리가토, 간주 오브리가토, 엔딩 오브리가토까지 다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애드립, 꾸밈음, 칼톤, 비브라토, 밴딩, 숙급 이런 거 다 들어가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악보대로 그대로만 연주하시면 아주 프로처럼 멋지게 연주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노래는 20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악보가 꼭 아니어도 샵 아무것도 없는 흘러가는 길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악보 펴놓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서 공부하시면 그리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4번의 4박자 따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원투쓰리포원투 이렇게 앞에 첫 인트로 오브리가토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밴딩, 그 다음에 빠라밤 꾸밈음이고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는 비브라토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거는 드랍입니다. 솔샵 뭐죠? 솔에다가 새끼손가락 솔샵 누르시면 돼요. 미시도 거 시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돼요. 미시도 시도시 할 때 시도시는 어떻게 하냐면 시도시 이게 아니라 시 잡고 가운데 거 시도시 솔샵 솔샵 시도시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아무런 말 약속 니파미레 도도도도도 레샤미 악구미음은 없어요. 레샵 어떻게 누르죠? 레 누르고 여기 도 위에 거 이게 레샵이에요. 거기에 텅깅 미레미도 이때도 사이드 키 시도시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데는 다 비브라토 넣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밴딩 라파파파 솔 솔샵 솔샵 먼저 솔 누르고 요거 동그란 거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. 텅깅 따라라라라 레샵 미래도 레샵에 텅깅 해줘야 돼요. 시시시래도 시도시라 시도시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시도시라 그 다음에 나를 할 때 솔샵 아까 또 나를 할 때 여기 앞에 도돌이표 표시 있어요. 이거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하고 계세요. 미파미 시도시 시라솔샤 그 다음에 솔샵라 솔샵의 텅깅 그 다음에 미 라샵시 하면서 칼톤
이별도 그러면 모두 다 도도레 미레레미레도시 시도시 라솔샤미 시도시 사이드키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지나간 날들 시미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원 불어주고 나까지 부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까 두 번째 페이지 처음 나를 아까 도돌이표 있죠? 나를 떠나가님 내 마음처럼 여기로 가요. 쭉 갑니다. 쭉 가다가 떠나가야지 하고 그 다음 마디에 보면 이렇게 딱 막대기 되고 숫자 1 이렇게 적혀있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까지 불지 말고 껑충 거기서 넘어가줘라. 어디로? 밑에 맨 마지막 줄 이렇게 되고 2로 돼 있는 데 있어요. 거기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. 넘어갔다 치고 셋, 넷, 원, 투 요거는 엔딩 애드립입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원, 투 이렇게 홀로 가는 길을 연주곡을 배워봤습니다. 이 홀로 가는 길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이고요. 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20곡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이 홀로 가는 길 이 악보의 모범 연주와 강의가 다 QR코드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들어가져 있고요. 그래서 그대로 보시고 혼자 공부하시면 되시고요. 여기 악보의 기교랑 뭐 애드립, 오브리가토 이런 것들이 악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또 조금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 악보를 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 영상을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